아바스왕 TV 시청자 여러분,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고든 발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든 발질은 택견의 대표적인 예법 발길질인데요. 그 택견 발길질은 기본적으로 고든 발질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아두셔야 될 게, 택견은 전통무예잖아요. 전통무예고 조선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경기를 했던 무술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발길질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. 그래서 약간 택견 발길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곡선의 발길질이 많거나 혹은 몸통을 차는 것도 복장지르기라고 해서 상대방의 몸통을 밀어차는 발차기만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보호구도 없었을 뿐더러 또 혹은 의학이 지금처럼 발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여 다치게 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지게 되면 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밀어차거나 살짝 곡선을 그려서 상대방을 한 방만 차면 이긴다 하는 룰을 가지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과격한 그 직선적인 발길질을 금지했던 것이죠.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고 이 발길질 설명을 들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발달을 했고 또 보호장구도 충분히 갖춰져 있고 또 복부에 대한 그 타격이라든지 혹은 또 그 훈련 방법이 굉장히 발달을 했기 때문에 예법 택견에서는 고든 발질을 굉장히 많이 쓰는 발길질입니다.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이 발길질이 어떤 뭐 이렇게 특별한 발길질은 아니고 요즘 보면 뭐 무에타이나 킥복싱 혹은 뭐 여타의 많은 그 격투 무술들에서 푸시킥 혹은 앞 찔러차기 하는 형태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. 택견의 그 고든 발길질은 주로 이 앞쪽 발 그 바닥에 이 앞쪽 그 앞발바닥을 활용을 해서 상대방을 직선으로 찔러 넣는 발길질을 말하는 것인데요. 택견에서 비슷한 발길질이 복장지르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택견의 경기 규칙은 이렇게 굉장히 근거리에서 발길질을 하는 그 경기이기 때문에 그 몸통을 찰 때도 이렇게 찍어 차는 발차기를 쓰는 게 아니고 근거리에서 가슴을 발바닥을 대고 가깝게 붙어서 이렇게 밀어차는 게 복장지르기예요. 네. 이런 복장지르기 위주로 발달을 많이 했지만 예법에서는 이 발 압축으로 상대방의 아랫배 혹은 명치 혹은 울대 얼굴 그리고 뭐 무릎 허벅지 이 신체 전 부위를 앞쪽 발바닥으로 강하게 이렇게 찔러서 직선으로 찔러서 찰 수 있는 발길질입니다. 네. 이 발길질인데요. 예전에 그 뭐 이렇게 들은 얘기로는 그 저기 이모 선생님이 굉장히 고든 발길질이 강해서 상대방의 그 발 배를 고든 발질로 이렇게 찍어차면 막 내장이 쏟아져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합니다. 네, 그만큼 이렇게 그 고든 발길질은 굉장히 효과적인 발길질이라는 것이겠죠. 네, 이렇게 해서 고든 발길질을 수련을 하는데. 네. 기본적으로 고든 발길질은 이 배꼽 아래의 아랫배,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단전이라는 부위를 앞 발바닥으로 들어 올려서 직선으로 강하게 찔러 넣는 발길질입니다. 이 견주기에서 가장 그 어깨를 쓰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이 공격을 할 때 받아차거나 혹은 내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거리를 만들어줄 때도 굉장히 좋은 발길질인 것이죠. 고든 발질 훈련 방법은 이런 패드나 혹은 샌드백 혹은 뭐 주걱 미트를 활용해서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그 발을 무릎을 먼저 가슴 높이까지 들어올린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뚝 찔러서 넣는 겁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무릎을 들어올리고 직선으로 강하게 찔러서 넣는 거죠. 네, 이 고든 발길질을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주로 앞발로 찰 때 고든 발질은 좀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뒷발로 차면 상대방하고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작을 미리 읽고 피하게 되는 확률이 매우 높죠. 그래서 이렇게 오분질을 하더라도 앞발을 활용해서 상대방이 뭔가 공격을 하려고 할 때 강하게 찔러 넣거나 견제용으로 찰 수도 있고 또 내가 공격을 하기 위해서 던져놓고 들어가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.
자, 이때 중요한 거는 뒷발의 위치예요. 예. 보통 5분, 그 택견의 발길질은 5분지를, 발길질을 뿌리는 순간, 이렇게 5분지를 하면서 그 발길질을 하는데, 이 고등발질만큼은, 네, 발길질을 하는 순간, 발을 들었을 때 5분지를 하면서 차는 게 아니라, 이 축발을 좀 더 옆으로 틀어서, 발의 디딤발을 견고하게 만들어준 후에, 강하게 밀어줘야, 좀 더 강한 힘으로 상대방의 복부를 강하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. 두 가지 동작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. 이게 차는 순간 무릎이 굽혀지면, 네, 이런 식으로 상체가 뒤로 흐르면서 상대방한테 강한 타격을 줄 수가 없는데, 뒷발을 차는 순간 살짝 틀어서 앞쪽으로 밀어주게 되면 상대방에게 좀 더 강한, 네,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고등발질을 할 때는 5분지를 했다가, 먼저 5분지를 했다가 이렇게 축을 틀어주면서 앞쪽으로 강하게 뻗어주면 상대방에게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좋은 발길질이 될 수 있습니다. 혼자 얘기할 때도 5분지를 했다가 그대로 들어 올린 후에 직선으로 이 디딤발 축이 틀어지면서 직선으로 쭉 밀어주고 다시 들어와주고, 하나, 이크, 둘, 이크, 네,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면, 네, 상대방에게 좋은 타이밍에 발길질을 했을 때 그 상대방에게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좋은 발길질이라는 점, 네,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